휴거 얘기는 사도 바울이 합니다. 요한계시록에 휴거가 안 나와요. 공중 들림 사건은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. 사도 바울은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시긴 오시는데 구름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대. 야 올라와 그러면 쫙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. 부활해서 시체들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고 그 다음 인간들이 올라가고 영적인 몸으로 변해서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재밌게 삽니다 이 얘기고 요한계시록은 아니에요. 지상 강림이에요. 천국이 지상으로 강림한다. 지상에 와서 천국을 만들어내고 악을 소탕하고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예전에 에덴 동산을 다시 구현한다. 두 스토리가 다릅니다. 사도 바울의 이 그 휴거 스토리랑 요한계시록에서 휴거를 찾으시면 안 돼요. 휴거가 없습니다. 요한계시록에서. 지상에서 성령법을 지키다 장렬히 전사에 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. 환난을 이겨내. 환난이라는 걸 어떻게 이겨내냐? 살아남는 게 이겨내는 게 아니라 환난 속에서 성령법을 따르다가 욕심을 안 따르고 살다가 장렬하게 죽는 거예요. 그러면 어차피 다 부활시킬 거니까. 여러분 그 영화 볼 때 다시 살려낸다고 하면 걱정 안 되시죠? 이렇게 볼 때 막 죽어나가도 뭐 또 살려낼 텐데 뭐 그래서 그날 왜 마지막 날이 오면 예수님이 다시 다 살려내요. 죽은 시체 다 살려내요. 바다도 시체를 토해내고 저승에서도 지옥에서도 다 시체를 토해내요. 다 부활시켜요. 악인이건 선인이건 다 부활시킨 다음에 악인은 도로 지옥 그러니까 더 강력한 지옥으로 보내고 선인들은 하는 나랑 같이 천국을 다스리자 하고. 그 다 이제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. 요게 아까 죄의 삭시 사망이다 하는 건 요겁니다. 이때 사망이란 건요 영원한 지옥불을 말해요. 다시 못 살아. 그러니까 그 영생을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불 속에 살아야 되는 거, 그걸 말하는. 왜 죄를 심화시켰기 때문에. 자 죄를 사함 받고 성령에 따라 살았을 때는 전혀 다른 코스가 기다립니다. 천국 코스가 기다립니다. 어떤 코스로 가고 싶으세요?